빵집. 그렇다. 빵집 신작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송포 프리즘 일명 빵송이 드디어 출시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과연 빵송은 개존망하고 어째선지 캐릭터만 유명한 우리의 빵집을 구원할 수 있을까? 며칠 해본 아주 짧은 후기 들어갑니다. 우선 방송은 전작과 같이 원하는 아이돌이 나올 때까지 뽑는 운명 가차를 주는데 여기서 주는 건 각 그룹의 대빵들 뿐이기에 이 중에 담당이 없는 사람은 아쉽게도 나중에 추가됐을 때 직접 뽑아야 한다. 난 귀여운 카오로 만족했다. 이후 티켓과 보석으로 가차 돌리고 망했으면 초기화 후 재도전하면 되는데 빵송은 무려 튜토리얼을 두 번째부터는 통째로 스킵할 수 있어 역대급으로 리셋 난이도가 쉬웠다. 덕분에 난 10분도 안 걸려서 성능 좋은 하즈키 뽑고 이륙했다. 뭐 긴 말이 필요한가? 이건 존나 고트다. 절대 내가 10타의 소세지 같은 그래픽에 눈이 낮아진 게 아니다. 모델링, 빛, 세세한 움직임에 카메라 워크까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뽑혔다. 최적화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고 이 정도면 그래픽 일장인 아이프라에도 조금은 비벼볼 만한 퀄리티다. 보다시피 일러도 개지렸다. 새로 추가된 앨범 커버들도 하나같이 너무 이뻐서 이쪽으론 반남이 제대로 칼 갈고 나왔다는 게 느껴졌다. 이 바보병신 메네라년을 돌보기 위해 새로이 치바사 프로에 들어온 이 녀석들도 모델링은 기가 막히게 뽑혔다. 얘는 공개되자마자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난 아직도 존내 버튜버 같아서 적응이 안 된다. 뭐지? 게임은 크게 프로듀스 파트와 리겐 파트로 나뉜다. 프로듀스 파트는 전작의 프로듀스와는 사뭇 달랐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거기에 게임 자체의 설명도 너무 부족해. 나 포함 헤매는 유저가 정말 많았고 어려운 덱 편성, 복잡한 카드 게임의 과도한 운빨 요소, 유닛마다의 큰 격차 등이 이 게임의 진입 장벽을 존나 높인다. 나도 이런데 일본어 못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족같을지 상상도 안 간다. 그래도 며칠 해보니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덱 짜고 공략하는 게 돌겜 같아서 재밌었다. 입문이 어려워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재밌으니 포기하지 말길 바란다. 리듬 게임 파트는 프로세카 UI를 따와서 그런지 상당히 깔끔하고 타격감도 괜찮았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울 뿐인 프로듀스와 다르게 리겜은 기술적인 문제가 꽤나 있었다. 판정은 뒤지게 빡센 걸 넘어 이상할 정도였고 곡마다 판정이랑 싱크가 제각각이라 다른 곡 할 때마다 계속 설정해야 되는데 진짜 개족 같다. 역시나 이러한 문제들로 유저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얘네가 진정 테스트를 해보고 낸 건가 의심이 된다. 흑두근 빨리 고쳐야겠지.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잘 보십시오. 아이돌의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보았나? 그렇다. 로딩이 존나 빠르다. 거의 5초면 켜지는데 이는 모바일 게임에서 엄청난 장점이다. 절대 비주얼 말고 장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무려 10타 한 번 킬 때 수십 번은 킬 수 있는 속도를 자랑한다. 로딩이 길면 자연스럽게 키는 것도 귀찮아지며 결국 흥미가 떨어져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자. 이는 엄청난 장점이다. 빵송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현재로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가능성은 충분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IP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디자인만큼은 널리 입증된 데다 비주얼 면으로도 상당히 잘 뽑혀서 편의성 문제와 몇몇 오류만 수정하고 좋은 운영 보여주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빵집 꿈은 온다. 아마도